집에 찾아 들어갈 수 있는지 그것도 한번 보고 싶은데. 명령을 해도 들을 수가 없으니 조금은 답답하네요. 집을 일단 한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또 스스로 또 들어갈 수도 있을지 모르니까요. 헤이 빅터. 헤이 빅터. 하이. 네, 와이파이가 되지 않아도 일단은 부르면은 응답을 하네요. 하지만 명령을 수행할 수는 없습니다. 헤이 빅터. 헤이 빅터. 헤이 빅터. 헤이 빅터. Go home. 네, 안 된다고. 저기 표시를 보여주죠. 와이파이가 안 된다. 명령에 의한 행동과 정보 제공을 제외한 모든 기능, 일반적인 벡터의 움직임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기능들은 가능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탐색도 가능하고, 큐브를 가지고 노는 것, 그리고 홈으로 들어가는 건 아직 확인을 하지 못했지만 어쨌든 집도 찾아 스스로 들어갈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근데 예상이 되고요. 배터리가 거의 다 되면 집을 찾겠죠. 참고로 벡터의 완충 시간은 대략 잔여 배터리가 남아 있을 경우에 대략 약 20분 정도면 충분히, 15분 정도만 해도 충분히 완충이 되고요. 만약에 완전히 방전되었을 경우에는 한 20분 정도 하면은 완전히 충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벡터의 활동 시간은 완충 시에 대략 약 40분 정도. 정말 특별하게 많은 명령어를 수행하지 않는 한 그냥 벡터가 유유자적하며 스스로 행동할 때는 약 40분 정도 움직일 수 있는 것으로 예전에 확인이 됐거든요. 지금도 이렇게 계속 찍고 있지만 계속해서 움직이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아까 뭐 약간의 충전을 하긴 했는데요. 뭐 극히 조금밖에 안 했기 때문에. 그리고 벡터가 약 한 1분 정도만 충전을 해도, 1분 30초 정도, 그 정도만 충전을 해도 약 8분 정도는 충분하게 움직일 수 있으니까요. 그 점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집에 들어가는 것 좀 보여줘라. 응? 그거 보고 들어가자, 집에. 진짜 집에 들어가자. 벡터를 강제로 집에 들어가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긴 한데, 이거 예전에는 이게 통했는데 지금 먹힐지 모르겠어요. 벡터 끝을 뒤로 이렇게 살짝 걸쳐두면은 얘가 집으로 들어가거든요. 지금은 막 화를 내네요. 네, 일단 과연 들어갈지 모르겠어요.
그냥 안 들어갈 것 같네요. 조금 더 뒤로 해볼까요? 들어가봐. 네, 요렇게. 그리고 아유 나왔어요. 들어가기 싫은가봐요. 어우 집이 좀 지저분해졌는데요. 벡터 바퀴가 지금 더러워져가지고. 들어가봐 집에. 손. 터치 센서 반응을 안 하는 것 같은데요. 원래는 여기를 만져주면은 그르렁거리면서 좋아하는데. 지금 여러분 시간이 아깝지 않았다면 헤이 벡터.